이 하도 낙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낙서 그림은 이 숫자를 풀이를 해보면 첫째가 육각신부를 가지고 육각신부는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. 이 우주의 무한성의 육각신부를 가지고 7은 불교, 지금 현재 석가모니 불교를 뜻하는 것입니다. 불교로 가 쌍미륵을 전한다. 구자는 그 만자, 불교의 만자가 이렇게 반대로,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, 구자는 바로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쌍미륵의 숨쉼을 알린다. 이 사자는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는 모형을 본딴 그 글자로서 숨 쉰다는 것을 뜻합니다. 숨 쉰다는 것은 이제 미륵불의 오감, 육신의 오감을 올바로 쓰는 훈련법이 있습니다. 그것이 복식 호흡과 발성 명상인데, 그 훈련법을 통해서 의식을 각성으로 이끌 수 있고, 또 이 오감을 완전하게 깨어나게 해서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하는 훈련법입니다. 그 훈련법을 가르쳐 줘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제 자신의 육신을 능력의 활용법을 깨닫고, 자신의 육신의 활용법을 깨닫고, 깨달아, 이제 38선 아리랑 동산 역사에, 참여해서, 이 38선의 아리랑 동산 역사를 하기 위해서, 10승 아리랑 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아리랑 동산이 15 진주이며 50토가 되는 것입니다. 바로 이 가운데 오자가 있는데 이 오자는 이 밭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이 밭전자를 입구자가 밭전자는 입구자가 다섯 개가 있죠. 이 겉에 입구자와 안에 입자가 4개가 있어서 59 합체를 나타냅니다. 이 안에 입자의 안에 10자를 넣어서 육신을 창조하신 이 인류를 창조하신 분의 그 성씨를 넣어서 창조주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사람을 창조하신 분의 성씨가 십가 성씨입니다. 그래서 십자를 넣어서 육신의 밭전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 아리랑 동산은 하늘에서 감춰 놓은 부지를 찾아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그 전당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인류를 이제 낙원 세상으로 이르게 하는 18세의 육신을 가지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영생의 오직 줄곧만 있는 낙원 세상을 이 땅에 만들려고 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.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18세의 육신을 가지고 불사영생에 이르게 됩니다. 이를 바르게 보시고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.
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애도입니다. 이상입니다.